네, 오늘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순환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순환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게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란 말은 그말 자체가 뜻하듯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기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하트나 또는 뭐 독일어에서 헤르츠나 프랑스 말의 꾀르나 다그 심장이라는 장기를 뜻하지만 그 다른 뜻으로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를 그리라 그러면 바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모양을 그리는 거죠. 이 왕관 위에 하트가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에서 그 순환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갖다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심장을 최이위로 꺼내서 몸 밖으로 꺼냈을 때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뛰어야 되는데 지금 예, 정지를 했는데 보통 옛날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여러 가지 뭐 축제나 이럴 때 동물을 이제 희생을 하고 그 고기를 가지고서 이제 그 잔치를 벌리죠. 그랬을 때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면 마찬가지로 심장은 몸 밖에 꺼내더라도 계속해서 박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춰지면 상당히 오랫동안 박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특징적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다시 박동을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잠시 동안 박동을 멈출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사고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심장이 2분 이상 정지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특히 뇌에 되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심장은 그 태생기 아주 그 얼리 스테이지부터 박동하기 시작해서 사망할 때까지 거의 쉬지 않고 박동을 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 그 윌리엄 워즈워스가 그 무지개에 대한 그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국 북부에 있는 레이크 디스트릭트에서 워즈워스는 거의 일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레이크 디스트릭트에 가서 거기에서 무지개가 뜨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런 그 근사한 광경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My heart leaps up. 내 가슴은 뛴다 말이죠.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내 가슴은 뛴다. 그럼 무지개를 볼때왜 그럴까요? 왜 가슴이 뛸까요? 무지개 뒤에 뭐가 있는지 이 노래가 얘기를 해줄 겁니다.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여튼 답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생각하기로 하고 우리는 이 심장 순환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그 혈액 순환계는 하는 일이 뭐냐? 소위 서큘레이션. 서큘레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서커스 무브먼트, 서커스를 하듯이 원운동을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각 조직세포에 소위 영양분, 산소, 탄산가스, 노폐물을 운반을 시켜주는 거가 심장 순환계가 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성분을, 그 필요한 요소를 각 조직세포에 공급해주고 조직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과 CO2를 배설 장소까지 운반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우리 생체 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는 게 호르몬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이 많은데 그 호르몬을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나눠준다, 분배를 시켜준다 그런 얘기고, 기타 뭐 보수, 수리,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운반을 해준다든지, 또 죽은 세포 또는 톡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운반시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장 순환은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일생 동안 적어도 생명이 유지되는 한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춘다 그러는 거가 아주 일찍부터 소위 사망의 기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 순환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인가? 뭐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면 뻔할 얘기죠. 우선 심장에는 좌우 심방 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혈액을 갖다가 전신으로 보내주는 동맥이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세포와 소위 말해서 교환을 하는, 물질 교환을 하는 미세순환,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이야말로 순환계의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지점입니다. 모세혈관에서 그 물질 이동이 일어날 수만 있으면 어떤 형태의 순환계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맥이 있고, 기타 그 말하자면 이 혈관을 갖다가 타고서 도는 혈액이라는 성분이 바로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입니다. 이 성분들이 다 원활하게 그 활동을 함으로써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과연 그러면 왜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 심장이라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하고 항상 같이 쓰게 됐는가? 전 세계 어느 나라 말을 보든지 이 우리 심장을 얘기하는 그 말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그 인문학을 하는 분들이 흔히들 얘기하는데, 사랑을 할 때는 가슴으로 하라, 머리로 하지 말고, 이제 의학도가 얘기를 하면 사랑을 할 때는 하트로 하라, 브레인으로 하지 말고. 그럼 브레인과 하트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아직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트가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뭐 영어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열심히 뭘 외운다 그러면 learn by heart. 왜 거기에 하트를 썼을까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누구를 진심으로 초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cordially invite를 하고 싶다 그러면 cordially라는 말이, core라는 말이 심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슴으로부터 누구를 초대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과 서양에 있어서의 이 심장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가, 옛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그 말하자면 여러 가지 지금처럼 뭐 모든 그 어떤 사람은 그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직업이 분화가 되기 전의 시절이기 때문에 이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의사로서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철학자로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의사로서도 많이 했고, 그 특히 마음과 육체의 구분이 없이 인간을 전체로서 보는 그러한 그리고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훌륭한 그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그 의과대에 가면 그 정원에 그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동상이냐면 히포크라테스. 그 의사들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합니다.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환자의 비밀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몇 가지 그 항목을 나열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히포크라테스가 한 중요한 그 얘기 중에 하나는 인간을 사람을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동양의학에서 사상체질, 이게 네 가지 소양인, 소음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그 체질로 나눌 수 있다고 이제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그 체액에 따라서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따지고 보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멜랑콜릭하고 우울해
주로 이제 우울한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랄랄랄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게 무엇 때문에 결정이 되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액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한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지성과 운동과 감각을 주관하는 중요한 장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어떤 구체적인 요즘에 과학적으로 뭐 하는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갈렌이라는 사람은 심장은 열을 만들어내는 장소고 정신이 깃드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어떤 식으로 서양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냐면 이 동맥은 생명을 주관하는 프노이마 기라는 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 기라는 것은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이 기가 동맥 혈액에 그 가득 차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 기가 빠져나가죠. 폐를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데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갖다가 또는 동물을 갖다가 생체 해부하는 그런 저거가 없었어요. 따라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또는 동물이 죽은 다음에 해부를 해서 봤더니 정맥은 혈액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동맥을 봤더니 동맥에는 살아있을 때는 혈액이 가득 찼을 텐데 혈액이 반쯤밖에 안 차 있어요. 따라서 그 반쯤, 나머지 반은 뭐냐? 이 프노이바가 있었는데 죽으니까 그게 다 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증거가 있죠.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후에 그거는 아니다. 이 혈액이 정맥에는 주로 모여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혈액이 정맥에 모여서 주로 정맥에 혈액이 차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은 영혼이 깃든 장소고 모든 감정도 심장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윌리엄 하비가 순환론을 이제 얘기를 한 뒤부터 순환론을 얘기를 한 것부터 심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명한 그 철학자인 데카르트 시대에 이르러서 데카르트는 영혼과 육체가 다 별개다. 소위 이원론을 주장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심장이라는 것은 혈액을 전신에 보내는 기계적인 펌프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쭉 이 서양의학에서는 전해오는 겁니다. 따라서 기계적인 펌프로 심장을 대치를 하면 심장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대행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그것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카르테지안 스플릿. 그래서 마인드와 보디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데카르트 시대에 이르러서 그 기계론, 소위 모든 그 우리 몸의 장기는 구체적인 물리학적인 또는 화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정신적인 이런 거하고는 별개다라고 이제 이원론을 주장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로크하고 휴미 말하자면 요 근래 그 유행을 하고 있는 환원주의. 그 사람들의 예를 든 것은 시계를 이해를 하려면 작은 톱니바퀴부터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이해하면 되고 세포 더 들어가서 그 속에 핵 속에 들어있는 DNA를 이해하면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위 20세기 후반부를 그 아주 풍미했던 환원론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00년도 초에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 소위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인간의 모든 게 밝혀지고 인간의 희귀병이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돈을 거기다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그 인간의 그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고서 저 완성이 됐는데 완성이 되고 난 뒤에는 기자회견도 못했어요. 그거 출범할 때는 전 세계의 그 과학자들이 백악관에 모이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하고 뭐 텔레비전 뭐 기타 미디어들이 총동원이 됐어요.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인간의 어려운 병이 극복이 될 거다. 그러나 2003년에 완성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단지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그 설계도가 설계도의 그 부속품이 알려진 것에 불과한 거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서양 의학 역사를 바꾼 거는 루이 파스테르가 그 점세오리, 모든 질병을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 특히 원인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광견병을 일으키는 건 바이러스고 콜레라를 일으키는 건 콜레라 박테리아고 이런 식으로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점세오리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파스테르하고 쌍벽을 이뤘던 유명한 프랑스의 생리학자가 이제 클로드 베르나르인데 클로드 베르나르는 개인의 면역력, 저항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파스테르의 점세오리가 이제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대 그 의학의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만성 문명 질환, 뭐 고혈압이다, 당뇨병이다, 이런 여러 암이다 이런 질병에는 이런 식의 한 가지 원인균이 있는 또는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원인이 합쳐져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환원주의를 가지고서는 얘기를 잘 할 수 없다라는 식의 그 이제 사고가 서구에서 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98년에 소위 환원주의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환원주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부분은 환원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이 심장 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동양의학에서는 상당히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양에서는 이 오행설, 음양 오행설의 기초를 두는 거죠. 우주 삼라만상이 오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요일도 만들어졌고, 소위 불과 땅과 금속과 물과 숲, 나무가 이제 다 그 삼라만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다섯 가지의 엘리멘트다라고 그런 철학적인 기반이 이제 동양의 동양의학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동양의학에서는 따라서 그 서양과는 상당히 다른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동양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 전체가 심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장육부, 오장 중에서 오장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가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심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이상스럽게도 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뇌의 기능이 뭐냐? 뇌의 기능을 어디에서 하느냐? 뇌의 기능은 다 심장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학과는 훨씬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의학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양의학에서는 각 장기가 담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기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장이 하는 일은 특히 뭐냐? 기쁨이다, 웃음이다. 그래서 심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많이 웃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강의실에 와서 몇 번씩 아주 크게 소리내서 웃으면 여러분들 심장에 또는 여러분들 신체에 아주 좋습니다. 웃음을 웃으면 그만큼 모든 시스템에 그
말하자면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단지 웃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아주 그 앵그리함을 나타내고 그 비는 생각, 그 다음에 폐는 우울, 그 다음에 시는 무서움, 이런 식의 그 각 장기별로 어떤 특수한 감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동양에서만 사실은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양의학의 우리나라 한의학의 발전은 허준의 동의보감, 그 다음에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그게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서양의학의 특징은 끊임없이 기존 학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는 개정하는 거가 서양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동양에서는 어떤 이런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의 업적을 냈다. 그러면 누가 더 그 사람의 오리지널 아이디어에 가깝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게 더, 그런데 더 치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2의 허준 또 제2의 이재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데 그 전형적인 동양의학은 여전히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이제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장기를 어떤 감정과 어울려서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들레르의 그 시가 있는데,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의 이름이 Spleen of the Body. 그러니까 파리의 우울이라는 거죠. 이 스플린이라는 게 뭐냐? 비장이라는 장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비장이라, 서양에서의 비장, 이 비장이라는 것은 우울함을 뜻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 와인에 흥미가 있어가지고 신의 물방울이라는 그 만화를 본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샤토 샤스플린이라는 그러한 와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스플린이라는 게 우울이죠. 샤스라는 것은 farewell, 안녕. 그러니까 슬픔이요, 안녕. 슬픔을 다 내보낸다. 굿바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그 상당히 유명한 그 와인 샤토 이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와인에 흥미가 있으면 이 와인을 한번 사서 마셔보세요.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종합하면 우리가 이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전통적인 생각을 살펴봤는데 그걸 종합해보면 서양의학은 형태적이거나 해부적이거나 화학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적으로 생각을 했고 귀납적인 방법에 근거를 뒀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가 에비던스가 있느냐 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보이는 것,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의학이 서양의학입니다. 그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서양의학의 이런 식의 사고는 어떤 데 큰 공헌을 했냐면 감염성 질환의 치료에 엄청난 공헌을 했어요. 거의 감염성 질환이 대부분 극복이 됐어요. 몇 개의 질환을 빼놓고. 한때 굉장히 무서워했던, 에이즈라든가, 또는 그, 각종 그,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 비슷한 그런 질병들이 뭐 세상이 떠들썩하게 위험하다. 사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는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보통 유행하는 독감보다도 덜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그렇게 된 사실은 그 언론의 힘이 대단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언론정보학과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있다. 그런 루머가 떠돌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서양의학의 한계점은 뭐냐? 에비던스가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통계적인
방법에 의존하다 보니까 집단적인 의학에는 잘 통용이 되는데 각 개인별 나는 특징적인 어떤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일체 무시하고 그런 큰 모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피해를 받는 겁니다. 뭐 가끔씩 그런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어린이 그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 뇌염을 앓고 죽었다. 그것은 그 예방접종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부작용, 극소수긴 하지만 필연적인 부작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잘 하면 그런 부작용도 아마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통계적인 방법에 근거를 둔 서양의학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 특이 체질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이 체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서 소위 각자 개인에게 맞는 맞춤 의학을 향해서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은 그 반면에 각 개인의 체질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기반을 많이 둡니다. 질병의 원인 그 자체보다는 개인한테 더 역량을 중시를 한다는 것하고 면역적인 성격이 강하고 경험에 의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 기, 중국으로 보면 치, 무슨 키,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태,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를 굉장히 중시를 하는데 서양의학에서 볼 때는 그거는 에비던스가 별로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동양의학의 기능은 공헌은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부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기나 조직이나 이런 그 부분으로 보지 않고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는 그런 소위 홀리스틱 뷰 또는 이제 그 서양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호메오스테이시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어느 장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인간 전체로 본다. 그런데 이제 공헌을 한 겁니다. 지금 현대 서양의학의 큰 단점은 뭐냐? 사람을 장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령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심장내과 의사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하나 들을까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두 명인데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갑자기 부정맥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주치의를 비롯해서 워싱턴의 유명한 심장내과 의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무슨 질병인가, 왜 이런 병이 생겼는가를 갖다가 검사를 다 했어요. 아주 종합적으로. 뭐 경제적인 건 전혀 상관이 안 되니까. 했는데도 근 한 달 동안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무슨 심장병이 이런 병이 있나, 부정맥이 왜 생겼는가. 한 달 후에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근데 그 원인은 아주 단순하고 의과대학의 3, 4학년이면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어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 심장에 부정맥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현대의학의 단점은 너무 이렇게 좁은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맥이 생기니까 심장만 쳐다본 겁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의과대학 3, 4학년이면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부정맥이 올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서양의학의 단점이고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동양의학은 그 반대로서 전체를 본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필로소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 방법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 체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한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을지 몰라요. 한 10군데 한의사를 방문해서 내 체질이 뭔가를 진단해 주세요 하면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 한의사들도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 체질 진단하는 거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서는 문제가 많죠. 아무리 그 원칙이 좋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진단 방법에 개인차가 많으면 어려운 점이 많고 그 다음에 치료약제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스피린 100mg 하면 아스피린 100mg 딱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스피린 100mg이 딱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동양의학에서는 그런 제재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가령 어떤 부자다. 그럼 부자가 우리나라 그 강원도에서 나왔는지 전라남도에서 나왔는지 혹은 중국의 어디 복건성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성분들이 다른데 그게 전혀 표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동양의학을 과학화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계의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순환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는 이 동맥이 이제 노화가 되면 동맥경화증 또는 죽상경화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가 되면 모든 질병이 다 생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경계의 노화가 오면 치매가 되는데 그 치매의 원인을 이제까지 많은 서양의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뇌에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신경세포의 원인이 있다. 신경세포의 노화가 중요한 원인이다. 물론 신경세포의 노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뭐냐. 순환계의 노화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암의 발생, 당뇨, 백내장, 기타 이런 것들은 소위 순환계의 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그 기사인데 심혈관 위험인자를 관리를 했더니 치매도 예방이 되더라 그러죠. 이게 치매라는 게 단순히 신경세포, 뇌의 질환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하면 뇌를 지배하는 순환계의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많다. 그게 치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치매를 부른다라는 식의 이제 그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에비덴스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못 하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순환계를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심장 순환계를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심장 순환계 혈액이 계속 도는 거죠. 심장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 몸 전체를 도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원동력, 가장 단순한 물리학적인 법칙이 뭐냐? 그렇게 누가 물었을 때 딱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대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대류. 뭐, 우리 그 물리학의 기본적인 그 프린시플에서 대류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류라는 게 뭐냐? 두 지점 사이에 압력의 차이가 있을 때 액체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우리 엄지발가락 사이에 압력, 혈액의 혈압의 차이가 있어서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엄지발가락까지 흐른다 그런 얘기죠. 다른 뭐 이상한 그 비법이 있어서 다른 새로운 그 마법이 있어서 그 혈액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압력 차이에 의해서 움직인다. 물론 이 말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혈관은 총 10만 킬로미터.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혈관의 총 길이를 하나로 쭉 이어놓으면 1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10만 킬로미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6만 5천 킬로미터다. 어떤 사람은 8만 킬로미터다. 어떤 사람은 10만 킬로미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의견이 다를까요? 모세 혈관의 자세한 길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 줄기, 동맥, 정맥은 알지만 모세혈관의 길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존재하는 전혈관의 길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10만 킬로미터라면 지구를 두 바퀴 반 도는 그런 길입니다. 심장이 그만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1분에 5리터의 혈액을 내보내고 하루에 약 7,200리터의 혈액을 계속 펌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것도 잠시도 쉼이 없이 쉬지 않고 얘기를 한다. 일을 한다.
여기 지금 대동맥을 통해서 심장에서 대동맥을 타고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을 그 알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발달된 MRI 기술을 이용해서 혈액이 그럼 과연 어떻게 흐를 것인가, 혈관을 어떻게 흐를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우리 그 교과서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혈액은 도도하게 흐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강물이 흐르듯이 우리 저 한강을 물을 보면 흐름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르게 조용히 흐르죠. 소위 층류를 이루면서 흐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MRI를 가지고 해서 보니까 도도하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 친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건 앞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야 될 그런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소용돌이를 친다. 조용히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순환계 자체 내에서도 아직도 이제 해결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환이라는 건 뭐냐? P1과 이 A, 이 지점에서의 P1과 이 지점에서의 P2의 압력차, 델타 P에 의해서 혈액이 흐른다. 그런데 그게 도도하게 흐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 근래에 새로운 증거들은 도도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를 치면서 흐른다라고 이제 그 새로운 지식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혈액이 나오면 이렇게 각 장기로 소위 말해서 패러렐 서킷을 형성합니다. 병렬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장기든지 간에 아주 프레쉬한 혈액을 받는다. 다른 장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심장에서 내보내는 아주 신선한 혈액을 모든 장기에서 받는 그러한 병렬 연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우리 순환계의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순환의 개요를 말했지만 이 저 바하의 첼로 저것처럼 아주 심플하게 보이지만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순환계를 잘 이해를 하려면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혈액부터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혈액은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액체죠.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보면 혈구와 혈장과 뭐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뭐 지식적인 레벨을 여러분들이 뭐 대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혈액형을 전 세계 우리 인간들의 혈액형을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보면 혈액형은 A형과 O형이 기본입니다. 인류에 있어서 처음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혈액형은 A형과 O형이 기본이고 나중에 B형과 AB형이 추가가 됩니다. 서양 사람들의 혈액형을 보면 거의 대부분 A형 아니면 O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쪽으로 오면서부터 이 B형, AB형이 많아지고 내가 이해하기로는 B형은 전 세계에서 넘버원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입니다. B형이 많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모든 게 아주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혈액, 그 각 혈액형이 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아주 비슷한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일본은 B형보다 A형이 많고 우리나라는 B형이 많아요. 그거가 나타난 거가 국민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용하죠. 잘 절제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분파입니다. 기분이 나면 그게 소위 B형 캐릭터죠. 그래서 가장 그 도미넌트한 그 우리 국민성을 형성하고 있는 거가 B형인데 그 B형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돼서 그런지 잘 많아요. 서양에서도 혈액형과 성격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그런 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이어트, 먹는 거하고 혈액형과를 갖다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O형은 사냥꾼의 체질이다. 사냥꾼의 체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기라든가 뭐 야채라든가 이런 거 다 잘 먹어요. A형은 농부의 혈액형이다. 그래서 곡식을 주로 좋아하고 고기나 우유를 별로 잘 먹지 못한다. 근데 B형은 everything is okay. 다 좋은 거예요. 고기도 좋고 야채도 좋고. A, B형은 A형과 B형의 사이 중간쯤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식품의 그 성격이 혈액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제 서양에서는 본 관점이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여러 가지 성격과 연관을 지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B형 남자친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그 성격과 관계된 거가 많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비던스가 없는 슈도 사이언스다. 슈도라는 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에 맞는 아주 전형적인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순환계가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각자 장기들이 맡아서 하는 일, 뇌는 뇌, 간은 간, 위는 위에 각자 역할을 다 하면 되는데 왜 순환계가 그렇게 복잡할 것인가?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만약 우리가 단세포, 이 아메바처럼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면 순환계가 필요 없습니다. 심장도 필요 없고 혈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아메바는 그저 먹고 그냥 배설물은 밖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좋아요. Simple is beautiful. 뭐 동맥경화증이 생길 리도 없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속을 자유롭게 이렇게 헤엄을 치고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단세포 생물이 그럼 어떻게 이 장애물, 눈이 없는데 장애물을 피해서 갈 것인가? 그 세포막에 아주 그런 센서를 가지고 있어, 세포막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딱 부딪힐 거 아닙니까? 부딪히면 이제까지 전진 기하를 넣다가 후진 기하를 탁 바꿉니다. 실리아리 무브먼트가 후진으로 딱 바뀌면 후진을 딱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다른 데로 쫙 가는 거예요. 이게 센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막 돌연변이가 있는데 폰 뮤턴트라는 게 있어요. 집신벌레 그 돌연변이가 있는데 얘는 이 센서가 없어요. 폰이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양의 그 체스를 둘 줄 알면 폰이 뭔가를 알아요. 그 말의 이름입니다. 행마법에서 폰이라는 말이 있고, 동양 장기에 그걸 갖다가 원용을 하자면 졸이나 병에 해당하는 행마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후진을 몰라요. 오로지 전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제는 후퇴라는 없고 전진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뮤턴트는 여기 가서 부딪히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뒤로 갈 줄을 몰라요. 그게 뭐냐? 여기가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센서가 돌연변이 때문에 말하자면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지금 나열이 됐습니다. 혈액이 어떻게 대동맥을 나와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건 뭐 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이 시간에 이렇게 길게 나열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환의 최종 목표는 뭐냐? 확산에 의한 물질 이동이다. 그 모세순환에서 모세혈관에서 물질 이동하는 거가 순환의 최종 목표다. 따라서 아메바 같은 경우는 이런 혈관이 필요 없는 거가 바로 세포 자체가 모든 걸 얻고 배설하고 그러기 때문에 순환계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순환계, 카필라리에서 모세혈관에서의 이 물질 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순환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순환계가 중요한가? 바로 우리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물리학적인 법칙에 의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데 그냥 가만히 확산은 되기만을 기다리면 여러분들 뭐 여기 2m 키가 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물질이 가만 놔뒀을 때 이동하려면 얼마나 걸리냐면 70년 이상이 걸려요. 여러분 일생 동안 기다리면 여기 머리끝에서부터 어떤 분자가 발끝까지 갈 수 있어요. 70년 동안. 그러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다라고 그러면 아주 순간순간마다 빠르게 물질이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물질 이동 거리를 짧게 해주는 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작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이루어진 생명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로 세포의 크기가 클 수가 없어요. 작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물질 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적으로 세포의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 이 직경이, 아니 반경이 10마이크로미터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그 자연 법칙에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다 이런 그 원칙 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사 활동이 아주 느린 생명체, 빨리 사람이나 이렇게 온혈 동물처럼 빠른 대사가 필요 없는 그런 그 생명체에서는 이 거리가 멀어도 되고 세포의 크기가 좀 더 커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왕성한 대사 활동이 일어나는 그 생명체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